우리 다 같이 함께 해요.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하루 보내요.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송 한국 방송 가수 노동조합 파이팅! 다 같이 함께 해요. 파이팅! 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모든 분들 응원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자 그럼 우리 파이팅 한번 해줄까요? 자 전국에 계신 선후배 선배 저 가수 선배 후배님들에게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6월 6일에 진천에서 날려버리고 그치. 진천에서 우리 한국방송 가수노동조합 가족 여러분들과 충전하러 가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 우리 박근수 형님도 파이팅! 파이팅!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위원장 유한우입니다. 이번 6월 6일 날은 현충일 날입니다. 현충일 날은 우리 방송가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단합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이번에 충북 진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번에 개최됩니다. 선배 가수와 또 후배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시간과 행복한 시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음식과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날 오셔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김지철입니다. 이번 6월 6일 현충일 날 한국방송 가수노동조합 단합대회가 충북 진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다같이 함께해요.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추가열입니다. 6월 6일 진천에서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에서 이번에 단합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기억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엘프 유영재 회장입니다. 오는 6월 6일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단합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가수와 노래 강사들이 함께하는 이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엘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송대관입니다. 쨍하고 햇빛 날 돌아온다 한다. 이게 어느 때 노래예요? 예. 저는 이번에 6월 6일 날 현충일 날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단합대회가 충북 진천 청소년 수련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해요.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하루 보내요.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국환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시험에서 우리 한국 방송 가수 노동조합에서 단합대회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송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화이팅! 안녕하세요. 가수 정수라입니다. 6월 6일 헌칭일날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단합대회가 충북 진천 청소년 수련회에서 열린답니다. 다같이 함께해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갈색 추억의 한혜진입니다. 6월 6일 헌칭일날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단합대회가 충북 진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이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황기님 무조건의 주인공 박상철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창에서 왔어요. 우리 김현 가수님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이, 그러면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네, 박상철 씨는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한국 방송 가수 노동조합 단합대회가 열립니다. 충북 진천 수련원에서 열리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 많이 함께해서 단합대 모습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수와 노래 강사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400여 분이 선착순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김현 씨 참여할 건가요? 당연히 참석해야죠. 우리 박상철 씨 참여할 수 있나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못 가게 되더라도 노력한다는 얘기는 못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좀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못 가게 된다고 해도 우리 강사 여러분들께서 박상철, 삼수합산,
그 다음에 니비남이랑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또 김현희 형님 고창에서 왔어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전국에 그 가수 선배 후배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데 선후배님들한테 덕담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뭐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힘을 실어주니까 우리 그 한국방송 그 노동조합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너무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수 여러분들이 항상 이 단합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국에 계신 선후배 선배 저 가수 선배 후배님들에게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 근수형님, 잘 계셨습니까? 네, 잘 계십니다. 아이고, 손 한번 잡으시고요. 네, 아이, 좋습니다. 손보다 늦게 껴네. 자, 네. 6월 6일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은 좀 국가 지정일이죠. 그렇죠. 지정일인데, 예. 네. 대한민국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바로 우리의 조상들. 네. 전쟁터 나가서 싸웠던 누가 있어요? 군인들과 맞습니다. 또 유관순 열사라든가 안중근 예. 열사 예.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네. 호공 영령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1년 중에 예. 6월 6일 가수들에게는 노래를 부르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 가슴 깊이 우리 선친들께 그렇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 갖고 살아야 되는 그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예. 경건하게 지내자. 네. 그래서 공연을 못 하는데 네. 6월 6일 예. 그 지금 써 있죠. 네. 한국 방송 가수 노동조합 단합 대회가 네. 충북 어디요? 충북 진천. 제가 진천군 홍보대사입니다. 아, 그럼 빨리 하세요. 예. 충북 진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정말 단합대회가 멋지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예, 또 제가 또 홍보대사로 있는 진천에서 생거 진천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멋진 하루가 되길 박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예. 그날 선배 가수님들 예. 많이 오시고 예. 후배 가수님들 많이 오셔서 참석하는데 예. 예. 또 협찬해주는 회사들이 많아서 선물이 푸짐해요. 아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 우리 박근 응원 가수님도 참석할 수 있죠? 예, 저는 뭐 참석 못하는 거 그날 못 갑니다. 예. 어디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네네네. 예. 그래도 그 예. 참여한 선배님과 후배님들에게 예.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예. 재충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버리지 못해 이기지 못해 애태웠던 날들을 6월 6일에 진천에서 날려버리고 그렇지. 진천에서 우리 한국방송 가수노동조합 가족 여러분들과 충전하러 가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박근수 형님도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디 큐 조정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한국방송 가수노동조합 단합대회가 충북 진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